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해버린 이 스킨답서스 때문에 아무래도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6호 화분인데요. 옆에 있는 8호 화분을 긴급하게 다른 걸 빼고 거기다 옮기려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잎사귀, 작은 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커지더니, 그 다음에 더 커지더니 얘는 더 커졌어요. 엄청나게. 또새 잎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엄청 클것 같아요. 제가 괴물을 만들고 있나 봐요. 이제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잠시 준비물을 챙겨 왔습니다. 얘는 일단은 두들겨 보고, 이거는 22년 10월 25일에 샀네요. 3,900원에 산 거네요. 그때도 제일 작은 포트였을 거고요. 비싼 거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홍옥 걔는 3만 원짜리 사려고 들어갔는데 품절됐고, 그다음 5만 원짜리도 품절됐고, 10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10만 원짜리 샀던 거고요. 그래서 잘안 되면 하듯이 이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 이걸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두들겨서 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제가 하고 영상을 잠시 쉬겠습니다. 이제 뽑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 저기 새청 마사토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더 넣진 않았네요. 플라스틱 화분이든 비닐 화분이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닦지 않고 기존의 거를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새청 마사토를 깝니다. 오늘 주문했어요. 내일 오겠죠. 모자라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육이 거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육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이다 이게 원예상토거든요. 원예상토 3대 이게 펄라이트 중립 그걸로 이렇게 3대 1로 섞어요. 섞어서 물론 분갈이가 제가 키우던 거 분갈이 하는 거하고 사왔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사왔을 때 거는 다 소독하고 합니다. 그거 하나 어쩌다가 깜빡 잊고 안한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직 제거 못했어요. 깍지벌레인지 응애인지 뭔지 잘 모르는. 지금 아직 벌레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하얀색의 벌레가 있으면서 곰팡이들 같은 게 있는. 여기다가 저는 유기질 비료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비료 때문인지 아이들이 되게 잘 자라요. 너무 많이, 너무 잘 자라서 탈이지만. 저는 제가 오래 산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얘를 다시 뿌리고, 뿌리에 직접 닿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살짝 뿌리 상태를 보고요. 이 정도면 물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까도 그렇지만 뿌리도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조금 잘라줘서 성장을 잘하게 할까요? 조금만 자르죠. 뿌리를 살짝
자르면 얘들이 또 튼튼해지니까 좀 자르고요. 아주 많이는 안 자르고요. 굉장히 잘 자랐네요. 이렇게 넣어보면 아직 충분히 더 많이 남았으니까 더 집어넣고요. 또 넣어보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칸이 좀더 남으면 또 넣습니다. 작은 유기질비료를. 극하고 또 닫아요. 극하고 얘를 넣습니다. 얘가 죽었던 것도 아니고 병들었던 것도 아니니까 자기 원래 담았던 얘를 또 넣겠습니다. 어차피 버리기도 어려운데요. 너무 버리기 어려워요. 예. 버리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의 텃밭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도 화초를 집은 좁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뭐 뭐죠? 동백이나 철쭉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꽃봉오리 잔뜩 열렸을 때 고마운 사람들이죠. 또 있죠. 작년 22년에 봄에 사서 넣기 시작하던 계피가루. 계피가루도 넣어야죠. 벌레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물론 영양분도 된대요. 네.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저의 이론은 아니고요. 그래도 뿌리파리는 엄청 생기네요. 그래도 뿌리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넣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찍고 있나 모르겠네요. 겨우 6호 화분에서 8호 화분으로 한 단계 올리는 건데 아니 두 단계군요. 6, 7, 8 뭐 이렇게 화분이 다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다 사봤지만 지금은 3호, 6호, 8호, 10호, 12호 이렇게 삽니다. 여기 계피가루 뿌린 거 위에 올리고 탁탁 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누르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고 물을 세 번 주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예. 그리고 얘는 살짝 올리면서 예. 이렇게 올리면서 물 주면서 하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물에 의해서 쭉 흙이 내려갈 때까지 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그 지금은 이게 완전히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물 주는 어떤 화분의 깊이까지는 내려갑니다. 얘가 물 주는 시험만 빼고 오늘 또 분갈이 이 폭풍성장한 스파트필름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